네, 안녕하세요. 스태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능 리뷰를 할 거고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자동차 말고요. 얘가 지금 손을 흔들고 있잖아. 차선 분리봉. 우와! 차선 분리봉 같은 경우는 도로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오른쪽, 왼쪽, 그 사이의 중간. 디자인을 보시면은 바닥에 고정이 된 상태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사 같은 거 쪼여져 있는데 뭔가 물리적인 충격이 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최대 각도는 여기까지. 이만큼 늘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위쪽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판때기가 달려있고요. 노란색으로 택한 이유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겠죠? 참고로 제 온라인 캐릭터의 머리 색깔도 노란색입니다. 가자! 제가 직접 자동차로 쳐보겠습니다. 얘가 무너지진 않겠죠?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은 굉장히 견고한 것을 볼 수가. 아니 뭐야, 왜 부셔지지? 아니 이게 자동차가 막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여기 안돼! 역시나 GT5답게 물리엔진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총을 한번 쏴볼게요. 그러면은 오, 훌륭한 관역이군요. 그렇다면 미니건 발사, 다음에 나토마이저 발사. 근데 이거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비질란트를 이용해서 촛불 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촛불이 아니라 분리봉 끄기. 과연 한 번에 전부 다 부술 수 있는지 볼게요. 부서! 나이스샷! 여기까지! 스탑! 전부 다 깼나? 해치웠나? 아쉽게도 5개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번에는 불도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분리봉을 한 번에 다 수확을 해볼게요. 출발! 가고 있어!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놓치면 안 돼요. 나이스샷! 들었다! 보시면 성공적으로 차선 분리봉이 수확이 끝났어요. 이 분리봉은 지금 쓸 데가 있어요.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버려진 수영장에 왔습니다. 여기 폐가 맞아요. 사람 안 살아요. 여기다가 분리봉을 가득 채워볼게요. 됐어, 여기까지. 제가 수영장에다가 차선 분리봉을 가득 채워놨어요. 이 정도면 100개 이상 되겠죠? 언뜻 보면은 뭔가 신도시 같은 느낌 나기도 하고. 이제 풀장에서 놀아볼 건데 혼자 놀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레스터, 에이번, 그리고 제 지미 아니야? 지미? 아이 반가워. 점프! 그렇지!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가자 지미야. 지미 어디 갔어? 어, 지미 사라졌는데? 레스터 어디 도망가? 놀아야지 임마. 어? 여기다가 아토마이저를 좀 쏴드릴게요. 시트를 이용해서. 아, 튕겼다 이런 젠장. 이번에는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오, 오 마이 갓. 자, 점착 폭탄을 준비해주시고 폭파. 그렇지, 나이스샷. 됐어요. 자, 이제 물속에 골고루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차선 분리봉탕.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좋군요. 이번에는 도시에다가 차선 분리봉을 설치하고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볼게요. 이렇게. 아니 그냥 다 피해가는데? 이런 젠장 이거 쓸모가 없구만. 어? 자, 여기 앞에를 완전히 막아버릴게요. 못 지나가게. 오, 왔다 왔다. 과연? 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치고 가네요. 그렇지, 내가 바란 결과야. 근데 AI가 진짜 뛰어난 게 웬만하면은 한 번 부서진 곳으로 가요. 아니 이 게임 뭐야, AI가 왜 이리 좋아? 이번에는 차선 분리봉을 이용해서 감자칩을 날려볼게요. 자, 여기서 발을 떼면은 아니 야 양반 여기 왜 이래? 아니 이거 고장 난 것 같은데? 어잉? 아니 뭐야 이거? 아,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점착 폭탄을 붙여볼게요. 폭탄 쏘지 말고 옆에만. 오, 오호, 오호,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폭탄을 터뜨리면은 멀리 날아가겠죠? 가자! 아, 한 3m 날았네요. 이번엔 여기다가 차선 분리봉을 한 100개 정도 설치한 다음에 다른 차로 한번 박아볼게요. 모양이 뭔가 샷건 총알처럼 생겼네요. 제가 차를 타고서 이걸 한번 박아볼게요. 웬? 오! 어, 뭐지? 잠시만요. 오! 오 마이 갓! 이런 느낌! 오 마이 갓! 이번에는 라이노 탱크로 밟아볼게요. 가자! 밟으시고 끄떡없죠? 이게 웬만해서는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